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재혼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럼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행복하게 잘 좀 재혼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전에 있는 배우자하고 비교하는 거죠. 아, 비교. 전에 그 사람은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? 이 말은 정말 절대 금물이고요. 네. 그다음에 똑같이 비슷하지만 전에 그러더니 당신도 그러는구나 이런 류의 말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가정에나 있기 마련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얘기를 꺼내고 대화하는 거, 갈등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아.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. 전에는 극복 못했지만 이번에는 극복하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재혼 가정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날 단골 사례는요.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. 고부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례자. 예, 너는 허구한 날 자리에 누워 있냐? 어머니 저 다 치웠어요. 여기 더 치워야 되겠어. 빨리 나와서 좀 치워. 시집살이는 날로 더해만 갔다는데요. 흠집을 잡는 거야 또 이제 자기 아들이 막 부려먹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고 돈 벌어라 그러더라고요. 좋았어요 어머니. 그래 오늘 월급날이지? 어디 줘봐.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. 너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힘드세요? 살림부터 돈까지 모든 걸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는 사례자. 힘이 되줬으면 싶은 남편도 그 상황을 방관만에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요. 귀찮아 나. 저희 먼저 이렇게 혼 좀 내주세요. 아니면 이혼을 시켜주시던가요? 이혼? 우리 아들 신세 망칠 일 있어? 심한 고부 갈등부터 남편의 방관까지 실제 이혼을 고민 중인 사례자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. 네,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례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. 네.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시어머니의 간섭이 좀 심하셨나 봐요. 네.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간섭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서 남편이 그걸 하면은 뜻을 이렇게 받아주지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막 뜻도 안 받아주냐고 그러시면서 간섭 많이 하세요. 네, 아니 그렇게 간섭하고 폭언을 하시면서 막상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땐 또 못하게 하신다면서요. 네, 이제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법원까지 같이 가요. 그래요. 그러면 법원 같이 갑시다. 그러면 같이 가서 어머니가 또 남편이랑 거기 법원 앞에서 아가 내가 잘못했다.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가자. 그러시면 한 이틀은 잘해주세요. 예. 그런데 그때뿐이군요. 네. 그때뿐이고 너무 예. 이제 속상해요. 그렇군요. 아 속상하시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또 어렵게 이렇게 자리해 주셨으니까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? 네. 네. 제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아기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. 그동안에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하셨어요? 아기 아빠가요. 아 아빠가 많이 담당.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제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. 그런 점도 많아요. 아,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예. 아, 경제적인 네, 부분을. 네. 엄마가 아이들을, 그러니까 이혼 소송할 당시에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면은 그 상태를 많이 존중을 해줍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누가 더 양육자에 적합한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가 적극적으로 양육 의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네. 근데 이 사례자의 경우처럼 뭐 부부 사이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 고부 갈등이 원인이 돼서 네. 또 이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. 이게 사실은 지금은 좀 사라졌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있는 게 고부 갈등이고요. 네. 서울시 가정상담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사유로 보면은 3위 안에 드는 사유가 바로 고부 갈등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중에 10%는 직접 이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네. 아유 이렇게 고부 갈등 있을 때 이게 남편이 딱 중심을 잡아주면 이게 일이 잘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남편이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저기 시어머니 편만 들고 그러면 정말 더 많이 그렇죠. 힘들어질 것 같아요. 같아요. 이 남편에게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? 예? 그렇습니다. 이제 아내와 시어머니가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경우에 이제 남편이 이제 좀 지혜롭게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.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다가 이제 파탄이.